내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또 다시 내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전공만 또 전문성만 맞으면은 그 4시간씩 6시간씩 일하고 가사도 돕고 상당히 발전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국내 10개 주요 그룹이 참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입구는 북새통을 이뤘고 약 1만 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3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몰렸을 정도. 특히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특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침에 막 아주 이렇게 신랑 출근하는데 그런 거 조금 비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일하는 그 이제 마음이 더 앞서가니까 출퇴근 시간 조금 한 시간 넘게 걸려도 만약에 채용해 준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이미 시간 선택제를 통해 좋은 인재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도 이번 박람회를 통한 우수한 경력직을 뽑기 위해 채용 설명, 원서 접수, 현장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은 기술이랑 너무 진짜 고스펙의 분들이 집에서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면서도 정말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콜센터나 고객 정보 변경 등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업무가 부족합니다. 90% 이상이 임시 일용직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알바로 뽑고 있는 노동자들을 마치 시간 선택제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그렇게 뽑겠다고 계획을 밝힌 거죠. 정부에서 얘기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영국 등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정착돼 있는 서구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해도 시간 선택 일자리 내에서 우리는 또 표준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그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개별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양하게 그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일제와 차이가 없는 일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면서 복리후생이 전일제와 같은 그런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지금의 어떤 비정규직처럼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정규직으로서 모든 면에서 전일제와 차이가 없는 그런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4년 안에 9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 70%를 채우겠다는 방침 아래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홍희정입니다.